안녕하세요. 편안한 IT 리뷰 더신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구매해놓고 굉장히 기다렸던 제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 RC카. 11번가 아마존에서 구매했고 할인해서 93,000원에 구매했습니다. 핫휠 제품이더라고요. 1:10 스케일이고 사이버 쿼드도 함께 들어있습니다. 근데 얘는 좀 이례적으로 사이버 트럭이 출시를 아직 안 했잖아요. 출시 안 했는데 출시 전에 RC카가 나온 신기한 모델입니다. 1:10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꽤 있더라고요. 스펙을 보니까 길이가 53cm 정도 됩니다. 근데 막 고급스러운 마감은 아니에요. 그래도 사이버트럭 디자인 자체가 원래 멋있다 보니까 그냥 관상용으로 둬도 멋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서스펜션이 상당한데요. 뒤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사이버 쿼드를 태울 수 있습니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사이버 쿼드는 RC카는 아니고요. 그냥 일반 장난감입니다. 사이버트럭을 뒤집어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 켜게 되면 이렇게 헤드램프에 불이 들어옵니다. 하단 뚜껑을 열어보니까 USB-A로 충전하더라고요. 건전지가 아닌 점은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컨트롤러는 사이버트럭의 스티어링 휠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컨트롤러는 AA 건전지 두 개로 작동합니다. 충전을 하고 왔는데요. 전원을 켜면 이렇게 헤드램프가 깜빡이는데 컨트롤러 전원도 켜주면 깜빡이지 않고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. 멋있죠? 앞바퀴를 조종해서 운전할 수 있고요. 후륜 구동으로 작동합니다. 밤에 보니까 와, 너무 멋있더라고요. 테일램프는 빨간색으로 일자로 들어옵니다. 밖에서 잠시 가지고 놀아봤습니다. 완충 시 대략 20분 정도 가지고 놀 수 있다고 합니다. 최대 속력은 시속 19km. 사용하고 후기를 찾아보니까 외관은 멋있는데 내부가 좀 부실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생긴 게 이렇다고 막 다루면 안 되나 보더라고요. 이 점은 구매하시게 된다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아직 출시도 안 한 사이버트럭의 RC카를 보여드렸습니다. 많이 기대했던 만큼 정말 외관은 너무 멋있어서 만족했습니다.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해도 멋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뭐 사이버트럭이 워낙 디자인이 멋있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제가 또 RC카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까 1:10 스케일 1:10이면 저렴한지 이런 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.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